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러머 조태희입니다. 오늘 배울 강의는 드럼의 각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거를 악보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어제 촬영을 다 끝내놨는데 촬영을 끝내놓고 보니까 완전 대참사가 일어나서 오늘 다시 촬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진을 쓸까 하다가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아마 가장 쉽게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킥드럼이 있죠. 가장 큰 부. 네. 발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페달로 돼가지고. 이렇게 페달을 밟을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발로 쿵쿵쿵 치는데 이걸 이제 베이스 드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킥이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이 왼쪽에, 보편적으로 왼쪽에 있어요. 스트랩을 채울 수 있는 이 버튼 같은 게 있고, 이제 밑에가 찰랑찰랑 소리가 나고, 가장 많이 쓰는 북 중에 하나죠. 이놈을 스네어라고 합니다. 스네어. 이 옆에 심벌을 밟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페달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발 이렇게 밟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심벌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이햇이라고 그래요. 하이햇. 이거 세 개면 리듬이 나옵니다. 그림 너무 잘 그리죠. 저희 아버지가 미술 전공 비슷한 걸 하셨는데 제가 그 피를 아주 잘 이어받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통들 있어요. 통들 통이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얘네들은 이제 탐탐이라고 불러요. 탐탐 탐탐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순서대로 스몰 탐탐, 그다음에 미들 탐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바닥에 올려놨다 그래서 플로어 탐탐. 네, 이렇게 통들이 있어요. 벌써 드럼 같이 보이죠? 내가 봤을 때 완전 드럼 같은데. 자, 심벌. 드럼을 바라본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걸 크래쉬라고 합니다. 크래쉬. 그리고 요 오른쪽에 드럼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크게 한 20인치 정도 되는 거를 라이드. 네, 이렇게 드럼을 표현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 오기통 하나, 베이스 드럼 1, 스네어 2, 탐들 3, 4, 5. 기본적으로 오기통 셋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스네어 포함 5기통에 심벌 2장, 그러니까 크래쉬 1장, 라이드 1장, 하이햇 하나. 이게 기본 셋이에요. 이 명칭만 알아두셔도 이제 드럼은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막 다른 걸 추가하는 거는 말 그대로 추가 사항일 뿐이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 각 명칭들을 악보에 표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악보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악보를 표기하는 방법은 낮은 음자리표를 쓰거나 그 다음에 이 짝대기 두 개 이렇게 써요. 드럼에는 딱히 음정을 표기할 그게 없기 때문에
이 위치에 따라서 어느 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정해집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낮은 음자리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낮은 라에 베이스 드럼, 스네어. 자, 베이스 드럼은 자 A음으로 표시할게요. 라. 스네어는 미자리에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햇이 있었죠. 리듬을 구성하는 이 세 가지 C, B자리입니다. 그리고 탐색이 있었죠. 탐 스몰 솔자리죠. G 솔자리에 스몰 낮은 음자리표 기준입니다. 네, 파자리에 미들 그 다음에 도자리에 이거를 다 탐탐이라고 했죠. 탐탐. 네. 스몰 탐탐, 미들 탐탐, 플로어 탐탐.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벌. 이 C 자리가 하이햇이라고 했죠. 라 자리, A 자리죠. 이건 그냥 라고, 이건 낮은 라예요. 라 자리에 라이드, 그 다음에 도 자리에 동그라미 치고 크래쉬. 네, 이렇게 해서 각 드럼의 명칭을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그걸 악보로 표기를 어떻게 하는지 오늘 이제 배워봤어요. 이거를 통해서 지금 이 악보에 표기된 대로 이제 리듬을 구성을 해나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킥 하이햇 스네어 하이햇, 킥 하이햇, 스네어 하이햇 이렇게 이제 리듬을 그려나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잉.